하나, 둘, 셋, 야! 아휴, 애들도 학교 갈 시간이고 남편도 회사 갈 시간이니까 빨리 요리를 해야지. 아, 됐다. 그려놓고 됐다, 됐다. 여보! 얘들아, 밥 먹어! 아이고, 이거! 아, 여보!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거! 어디다 놓은 거야, 서류를? 이거? 이건가?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아이고, 회사에 가져갈 서류가 있었는데! 아이, 이건가? 이건가? 아이고, 못 찾겠네! 아, 이거다! 아, 이거였구만! 아, 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오늘도 물은 안 내려야지. 내 똥은 예쁘니까. 허허. 이건 아직 입었고, 이거는 좀 별로고. 아, 금방 내려갈게요. 아, 뭐 했지? 아, 오늘은 이거 입자. 아휴. 아휴, 아휴, 서류를 찾느라 늦었네. 아휴. 아유, 뭔 서류길래 그래요? 자, 여기, 여기. 김치, 김치. 아이, 아, 오늘도 채소야? 아유. 거참. 동사고 지금 내려왔답니다. 네, 김치 먹어, 김치. 요루는? 아이, 또 김치야. 아, 오늘 입을 게 없어서 엄청 고민했어. 아이, 요루도 여기 김치. 자, 그럼 밥 먹자. 아, 여보, 아이. 아니 왜 밥이 이거밖에 못해? 어? 좀 더 맛있는 건 안 되는 거야?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맛있는 거?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줄게요. 아니 그냥 잔말 말고 먹고 다 먹으면은 설거지 거리는 저기 싱크대에다가 넣어놔요, 알았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 고기 반찬 먹고 싶은데. 아 여보, 나는 아 밥이 도통 맛 없어서 먼저 가볼게. 아유. 애들아 빨리 가자. 야, 너 함께 갈래? 김치 좀 그만 먹고 싶다.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니 이거 다 먹었으면 싱크대에 좀 그릇을 놔달라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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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그러면은 가족들도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했으니까 아, 난 집안 청소 좀 해볼까. 아, 이 서류들은 뭐야, 여보! 화장실에 똥은 누가 싸고서 안 내렸어? 아유, 여루가 또 옷 가지고 난장판을 쳐놨잖아. 이걸 언제 다 치워? 정말 힘든 집안 청소의 전투였어. 빨리 가자 얘들아. 야, 오늘 리아의 집에서 노는 날. 갸꿀 갸꿀. 좋아 좋아. 리아는 집에서 라면 좀 끓여 먹어보자. 아, 뭐 좋은 거 있나? 재밌는 거? 갔다 가자. 야, 여기가 우리 집이다. 야, 놀자 놀자 놀자. 이리 오너라. 얘들아 조용히 해. 엄마 잔단 말이야. 조용히 해서 올라가야만 해. 그래? 리아네 아줌마 무서워. 왠지 생긴 게. 맞아. 아유,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빨리 올라가 이 돼지야. 그래, 자, 곰이랑 돼지랑 싸우지 마. 가자. 너랑 똑같이 뭐야, 생겼어. 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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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집에서 할 수 없는 걸 미안해 집에서 해야지. 개꿀이야. 난 못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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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때린다, 때린다. 야, 역시 리아네 그래. 집에서 리아를 때려한 제맛이지. 갑골 아, 이게 뭐야? 아, 내 화장품이랑 내 핏이랑 향수랑. 엄마는 어때? 어? 나 이따가 예쁘게 화장하려고 연습 중이었어. 아니 엄마 화장품으로 이렇게 화장하면 안 되지, 요루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나저나 여기 가지고 높게 해.
아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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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치워. 아이 위층에서도 소리가 났는데. 우당탕탕탕. 와장창 와장창. 나 묘 마음이 와장창. 리아야. 리아 친구들 이들아. 아 이제 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봐야지, 그치? 안 늦었는데요? 안 늦었는데요? 우리 더 놀 거예요. 더 놀아도 돼요. 우리 리아는 집에서 숙제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놀고 오늘은 집 들어가자. 그럼 아줌마. 응? 우리가 집에 가면 뭐 해줄 건데요? 아줌마 가. 부탁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야 큰일났다. 야 비추다. 가자. 리아야, 엄마가 저녁밥 준비할 동안 방을 얼른 치워놓도록 해. 알았어? 이걸 언제나 줘? 자, 그러면은 이제 저녁 준비 좀 해볼까? 일단 손부터 씻고. 네가 치워! 아, 오빠가 치워! 이걸 왜 내가 치워야 되는데! 네가 치우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또? 모래성은 오빠 거니까 오빠가 치워. 이 전화 박스는 네 거니까 네가 치우란 말이야. 아이고 그럼 오빠가 내가 택한 거 어지러운 거 다 치우던가. 그래서 나도 네가 내 치우라고 내가 다 어지러운 거 놔주지. 아이고 그럼 오빠 들고 치워. 이거 다 치워. 이거. 이거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에이, 비 내리는 호담선. 아 오늘 한 잔 굵죽하게 걸쳐버렸구먼. 아이 깜짝. 아이 여보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들어와요. 오늘 빨리 집에 퇴근하자마자 돌아와서 나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집안일 좀. 아이 뭐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어? 여보가 뭐 돈 벌어봤어? 어? 나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 여보 비켜봐 나 지금 더워. 아유 옷도 다 벗어 던지고. 아유 이거 다 벗어 던져. 아유 더워라. 아유 아 벗어 던지고. 아 여보 나 잘게. 아유 옷을 옷걸이에 걸어야지 빨래대에 넣든지. 아유 아이고 머리야. 아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유 머리가 아프네. 아유 아 여보 물 좀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아이 머리야. 아유 우리 여보는 주말에 어디 간 거야? 아침부터 윗방에 자나? 아 여보 어휴 아이 우리 여보가 청소를 하나도 안 했나 보네. 아유 아이고 비켜 여보 없네. 아빠 배고파.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너네 엄마 어디 간 줄 알아? 모르겠는데. 그래? 나 전화해볼게 엄마한테. 좀 봐.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이 옆에는 아침밥을 차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은 배고픈데. 띡띡띡띡띡띡띡.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애들 지금 배고프대. 그 집도 지금 난장판이야.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유. 여보 왜 그래? 나는 이제 익모씨 직과는 이제 파업 결별한 상태라고요. 파업했어요. 나 엄마라는 거에서. 엄마를 파업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호씨는
맨날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어? 요리 설거지거리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도 말도 더럽게 안 먹고. 아니 나 몰라요. 난 폐업이에요. 폐업이라고요.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알아서 집안 청소해요. 뚝. 우왕. 어? 애들아? 파업이 뭐야? 엄마가 파업한다는데. 어 파업은 말이야? 어 어떤 일을 중단한다는 뜻이야. 엄마가? 엄마가 엄마라는 직업을 파업하겠대. 이 밥은 누가 해줘? 배고파! 애들아 진정해. 아빠가 말이야. 그러면은 오늘 주말이니까 어 엄마가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어 아빠가 이제 훅 요리도 싹싹 잘하고 청소도 잘하니까 따라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 거참.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버섯가 전부인데. 아 얘들아 기다려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 이거 오빠. 아 이거 그릇은 어디 있는 거야. 아유 아유 잤다. 아 얘들아 어 나왔어. 아이고 이거 띡. 이 정도는 뭐 아빠가 뭐 어? 맛있으니까 먹어봐. 냄새가 아빠 발 냄새지라. 양말을 놓고 끓인 거야? 맛을 봐봐. 냄새랑은 달라. 맛은. 이걸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아야, 이걸 어쩌면 좋지? 맛있어. 역시 내가 만든 요리야. 그나저나 내가 없어서 요리는 잘 해먹고 밥 잘 해먹고 있나 모르겠네. 귀인은 요리를 못하고 애들도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말이야. 에휴 몰라. 에휴 뭐 알아서 해먹겠지. 그나저나 여기 아지트는 여기 동네 꼬맹이들이 놀라고 만든 곳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며칠 동안 묵어야겠네. 나 없이 응? 며칠 동안 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겠지. 응. 아유 이게 요리란 게 쉽지가 않네. 오늘 당근 카레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아야 빨리 치워. 오빠 때문에 엄마 나간 건데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이 못생긴 게 주먹으로 성형시켜줘? 어쩌라고 이 개머리야. 아 애들아 아, 싸우지마. 어?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알겠지? 아빠는 근데 근데 이 바보가 자꾸 협조를 안 하잖아. 협조를. 이 바보야. 꾸이 대머리가 나 때리잖아. 아, 이 머리 주먹으로 성형시켜줘. 알았어. 진정해. 아 이러면은 엄마가 평생 안 돌아와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자 아빠는 요리랑 거실 청소를 할 테니까 요루루는 어 너네 방을 청소해. 그리고 리아는 화장실 청소야. 빨리 가. 비켜. 저리 가. 집안일이 생각보다 엄청 힘들잖아. 아니 나는 오질러 봤자 별로 오질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오빠 때문이라고. 아 근데 진짜 많이 어지럽긴 했네. 아이 나 못하겠어. 못하겠어. 너무 지쳤다고. 아 한 번도 내가 내 방 청소를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가. 엄마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겠지? 엄마 보고 싶다. 엄마가 파업한 건 요루루 때문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에이, 요루루 못된 녀석. 에이, 변기나 뚫어야겠다. 아씨 내가 평소에 똥을 너무 많이 싸서 변기가 막혀버렸지 뭐야? 이 뚫어뻥을 위 영차. 내가 너무 거하게 싸서 매번 물을 안 내린 나머지 변기가 심하게 막혀버렸네.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내 똥을 이렇게 뚫기도 힘든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휴. 엄마 보고 싶다. 아유 당근 손질도 이 정도면 됐고. 아유 아 이제 거실을 치워야지. 아유
집안일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네 이거. 아우. 어, 애들아. 위에 청소. 네. 위에 같이 청소하자. 자.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다고. 아니야, 빨리 해야 돼. 어? 예,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아유. 아유. 엄마 보고 싶어. 아유. 애들아,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나도. 아유, 여보 보고 싶다, 여보. 청소가 끝이 없어. 청소가 끝이 없어.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다시 엄마를 찾아오자. 어? 그러자. 나와 나와, 엄마를 찾아와야 돼. 여보, 어디 있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 여보. 아유. 엄마. 여보 어디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고. 아니. 아빠 아빠 아빠. 아니 무슨 일이야 리아야? 긴급 속보 긴급 속보. 엄마가 아이들 아지트에 있다는 소식을 들음. 네 친구들이 만든 아지트에 있다고? 그런 듯. 알았어. 네, 빨리 가자. 그러면. 가보자. 아지트가 여기야? 리아야? 여기야. 여기 있다는 거지. 여보! 엄마! 여보! 마들! 왜 불러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집안일이 이렇게 쉬운 일인지 모르고 내가 어제 술 먹고 와서 무시했지 뭐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나 용서를 받아줘. 나도 앞으로 잘 재놓게 설거지도 잘 갖다 놓고. 리아야 빨리 말해. 나도 똥 싸고 변기 잘 내릴게요 엄마들. 여보. 아휴 이제 어 여보가 해주는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치워볼 테니까. 그리고 노력할게. 그리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항상 일찍 와서 여보 일을 도와주도록 할게. 정말 미안해. 미안해. 자. 어.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집으로 돌아갈게요. 나도 갑자기 이렇게 말도 없이 나온 거 미안하고 앞으로는 안 뛰쳐나갈 테니까 여보도 좀 잘 해줘요. 아, 여보 나도 정말 미안해. 마돌 워락치킨 워락. 아 여보 이제 집에 돌아가자. 아유. 워락.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요? 아 좋아 좋아.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얘들아 집에 빨리 가자. 우리 집에 이제 집 잘 치우는 거야. 알겠지? 아빠가 한 밥 안 먹어도 된다. 헤이 똥은 역시 모닝똥이지. 헤이. 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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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뿌딩 뿌딩 아 에이 다 오 오늘은 꽤나 이무기 모양으로 쌌는걸. 언니 이쁘게 쌌으니까 역시 물은 안 내리는 게 맞겠다. 룰루랄라. 어? 리아가 또 똥을 싸고 또 물을 안 내렸네. 김리아!